예쁨 G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뭔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은가요? 맞아요, 벽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 선생님이 먼저 와봤어요. 이제 곧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금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지 선생님이 먼저 와서 한번 살펴보려고 왔답니다. 우리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만나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예배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율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 볼까요? 모든 시간이 항상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GSX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약속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를 꼭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볼 이야기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전도사님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하나님은 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구원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닮아가려고 하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각자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우리 옛꿈 GS 어린이들이 태어난 그 지역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고향은 대한민국 강원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인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각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앞에 한번 그림을 봐볼까요? 봐봐요. 정말로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는 여자의 몸을 통해 나오셨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만큼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자, 그럼 우리 믿는 어린이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옛꿈 GS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난주에 편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강인이라고 편지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친구가 이상한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니까 편지 속 안에 그림을 그려서 보냈는데 친구가 우리 새 집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고 엄마 아빠랑 새로 교회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빠랑 이렇게 강아지랑 놀고 있다고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아주 기쁜 소식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참 좋았어요. 친구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안에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모님과 온 친구들에게 아주 기쁜 편지를 이렇게 잔뜩 보내셨어요. 이 편지에 대해서 오늘 교재를 하면서 자세히 볼게요. 먼저 이거를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다 뜯어주시고 이 친구, 이렇게 어린 친구도 있죠? 친구도 이렇게 뜯어서 놓고 이 친구가 여기는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림이고 이렇게 보면 또 두 손으로 무슨 말을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오늘 다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 세상을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이 편지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대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우리 친구들 아나요? 맞아요. 마구간에서 어느 동네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 이 두 번째 스티커를 이렇게, 여기는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띄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맞았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실 거라는데 누구였어요? 네, 맞아요.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 약속도 이루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우리 GS 친구들 모두 구원할 진짜 구원자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걸 믿나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네. 아,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이제는 우리 친구 이렇게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볼게요. 우리 친구들 감사 기도할 때 눈 감고 두 손을 마음에 올려놓고 기도하죠, 이 친구들.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위에다 아주 감사해요 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기세요.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 약속대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 지내면서 이 그림을 찾아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지내보세요. 그리고 또 옆에 여기 초록색 그림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친구들한테도 전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얘기해주고 옆집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보세요. 어떻게 외치나요? 힘차게 두 손으로 입에다 딱 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크게 외쳐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약속은 우리와 여러분 GS 친구들과 선생님과 엄마 아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 잘했어요, GS 친구들. 그러면 우리 두 손 모아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언제나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GS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23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라는 만들기를 같이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필요한 준비물은 풀 아니면 스티키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집에 종이컵이나 이런 플라스틱 컵 있으면 두 개 준비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스티커에서 이 나의 구원자 스티커를 떼서 여기 붙여주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 가슴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대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어떤 친구가 베들레헴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맞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누구에게서 태어나셨나요? 누가 마리아라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여기 베들레헴 스티커를 떼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또 여기 있는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있네요. 이거를 여기다 붙여주세요. 네, 잘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을.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세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값지고 소중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네, 우리는 값지고 소중한 것이 생기면 아주 기뻐하며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기쁜가요? 네, 맞아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 선생님은 기뻐요. 자, 이거 두 번째. 여기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 스티커에 보면은 자, 구원을 받아 기쁜 어린이는 저를 따라 기뻐해요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여기 기뻐해요 스티커 있죠? 이것을 떼서 이 가운데 붙여주세요. 네, 다 붙였나요? 잘했어요. 소중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럼 다음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네, 여기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구원을 받아 감사한 어린이는 저를 따라 감사해요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감사해요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세요. 잘했어요. 소중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나요? 할아버지인가요? 아니면 학교 친구인가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친구야, 예수님을 같이 믿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어린이는 저를 따라 전해요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자. 우리는 모두 소중한 구원을 받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컵 준비하셨나요? 컵. 선생님은 종이컵이 없어서 이렇게 플라스틱 컵을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뜯고 이것도 이렇게 뜯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컵에다가 이렇게 두를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혼자 할 수 없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풀칠을 해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스티키 테이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티키 테이프 붙일 거예요. 이렇게 스티키 테이프.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악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제 저를 따라 종이컵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네, 잘했어요. 또 구원해 주셔서 기뻐요. 네, 또 한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할래요. 네. 이렇게 하면서 네, 하면서 음악에 따라 또 찬양에 따라 또 이렇게 그 박자를 맞추면서 놀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배운 말씀 또 우리 이렇게 만들기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로 약속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기도로 만들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친구들 또 다음 시간에 봬요.